네, 안녕하십니까. 원양동아 원장입니다. 지금 아드님이 11개월밖에 안 됐는데 알리슨 처방증 진단을 받으셨군요. 약도 복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, 만약에 지금 반점이 보이긴 하는데 배가 아파서 우는 것 같지 않고 다리가 뭐 퉁퉁 부어 있거나 관절이 부어 있거나 그래서 뭐 통증을 느끼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약이 어떤 약인지 모르겠지만 약 없이 지켜보시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대부분 이제 알리슨 처방증에 쓰는 약들이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자반만을 목표로 해서 스테로이드를 쓰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알리슨 처방증 자체가 자연 치유도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약물 복용 없이 한번 지켜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약을 복용하는 걸 이제 끊고 자시면 혼자서 끊기가 어려우시니까 병원에 처방해 준 병원에 문의를 하셔서 약의 성분이 뭔지 스테로이드라 그러면 안 먹으면 안 되는 건지 그렇게 좀 물어보시고 일상적인 뭐 정지제나 항히스타민제나 그런 것들은 뭐 복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뭐 복통이 없고 뭐 그렇다면 또 그런 위장약이나 항히스타민제도 뭐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그 해당 병원에 한번 상의를 하셔서 해당 약의 성분들이 뭔지 한번 문의를 하셔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네요.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